중앙학도호곡단 창단 2주년을 맞아 전국의 학도호곡단 대표들은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. 전국 177만 학도호곡단원을 대표한 이들은 면학정신과 시련 극복 그리고 자주역량 배양에 더욱 힘써서 조국의 통일과 민족 중흥의 선봉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. 학도호곡단이 창단된 지 2년 동안 모든 학생 활동이 일원화되면서 학원이 안정되고 면학 기풍이 크게 쇄신되고 있으며 정신전력 강화와 전시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한 갖가지 훈련에 적극 참여해 큰 성과를 거두었고 자율적인 봉사활동에도 참가해 왔습니다.